정말 그 우리 신학기 교실 가족들 뭐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국기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모두 우측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기에 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대한민국 사회문명의 박충룡 부산시 지부장님 박수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전몰문경유족회 김길남 부산시 지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대한민국 전몰문경 미망인회 강길자 지부장님 박수 가셨습니다. 사회부혁명 희생자 유족회 이재동 부산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고협재 전우회 강성의 부산시 지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김두만 부산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혁명의 김안식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전홍범 부산지방공원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국기대회에 함께 해주신 본가족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의 박수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학번 6.25 참전 기념비도 있습니다. 또 우리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명실 상부한 호국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호국공원 산책길을 따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일상의 묵은 때를 털어버리고 이들 현충시설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부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산에 근무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근대사랑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수많은 그 피난민들을 부산은 다 품에 안았습니다. 여기서 자기 옆에 땅을 내주고 자기 건너방을 내주고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국난 극복을 같이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대구나 뭐 어디 강릉이나 인천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부산은 우리들의 제2의 수도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우리들의 갓난했던 그런 고달팠던 역사가 이곳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탈출구를 모색했는데 월남 땅으로 아니면 어디로 전부 우리 사람들을 보낼 때 자유 평화를 갖다가 기치를 높이 들어올 때도 이곳 부산 항구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카운트홀도 10월 10일 부산 행사 때 전 세계가 이 부산을 향해서 묵념을 올리는 곳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유엔 묘지가 있는 곳이 이곳 부산입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습니다. 제2의 수도, 여기 공항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발표가 6월 25일 날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월 25일 날 발표가 될 때 그 파괴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6.25랑 이 부산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부산시 관계자를 만날 때 사무관부터 과장, 국장, 부시장 또 시장님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얼만큼 고민하고 계신지를 갖다가 몸소 겪을 수 있었어요. 하여튼 부산 그 이게 안 되면은 그 이상은 생각하기도 싫답니다. 잠도 못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름 모아서 부산 시장님한테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줍시다. 덕기에 대해 참석하신 보훈가족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조 시장님의 행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날씨가 좋아서 다행스럽고요. 다만 너무 땡볕이라서 여러분 올라가시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뜻깊은 부산갈매기 나라사랑 극기 대회를 개최해 주신 전홍범 부산지방보훈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우리 부산 제2의 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란수도로서 우리가 조명을 해서 유네스코 문화자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보훈단체장님들과 또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사랑 부산사랑의 한마음으로 오늘 극기대회에 참가해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극기대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르는 대회로서 모든 참가 시민들에게는 건강을 다지고 가족 간의 화목과 행복을 키우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보훈의 마음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며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존경하고 예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주고 계신 부산지방보훈청장님과 보훈단체장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가하신 모든 시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25일 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3일 날 발표할 것 같아요. 23일 날 가덕도 신공항이 꼭 되도록 여러분 기와 성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